비글호 항해를 마친 찰스 다윈은 그간 수집한 자료와 주변 학자들의 도움을 통해 자연 선택과 생물의 변화라는 아이디어를 착안하지만 종교성이 짙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상황에서 유물론적 세계관을 내놓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당연히 생물도 신이 창조했으므로 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다윈의 생각은 신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의 기원이 나오기까지 20년이나 걸리게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종교와 배치된다는 생각, 신의 뜻과 어긋난다는 생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을 통한 사회적 이슈를 낳기도 하는데요. 진화론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면서 과학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매우 방어적인 책입니다. 저자의 주장을 여러 근거를 통해 진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도 하지만 책이 출간된 후 사회적 파장을 미리 예견한 듯 진화론을 비웃는 사람들의 생각을 상상하며 그 반박에 대응해 나가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초판 1250부가 첫날에 다 팔리는 등 흥행에 성공했지만 평론가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비판합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이었던 리처드 오어는 이 책을 과학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했고 다윈의 선장이었던 피츠로이는 종의 기원을 읽는 것이 최악의 고통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에게는 친구가 있었으니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렸던 토마스 헉슬리인데요. 그는 1860년 옥스퍼드대에서 열린 영국 과학진흥협회 총회에서 수천 명의 회원이 보는 앞에서 오원과 맞붙습니다. 오원은 신의 뜻을 근거로 인간의 뇌가 원숭이의 뇌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는데 연설 말미에 헉슬리는 스코틀랜드 해부학자에게서 방금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침팬지의 뇌가 완전한 소 해마를 갖추고 있었고 인간의 뇌와 매우 비슷했다라고 적혀 있음을 밝힙니다. 이로써 헉슬리는 오원을 제압했고 그를 귀족들의 비위나 맞추는 저질 과학자라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진화를 반대하는 종교계 입장을 대변했던 주교 사무엘 윌버포스는 헉슬리에게 반농담으로 당신의 원숭이 조상은 할아버지 쪽인가 할머니 쪽인가 라며 조롱했고 이에 헉슬리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지성을 우스갯소리나 하는데 쓰는 인간을 조상으로 둘 바에 기꺼이 원숭이를 택하겠다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정작 다윈은 질병을 치료하느라 이 자리에 없었지만 이 사건은 전설이 되었으며 1870년대가 되었을 때 영국의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윈은 사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뉴턴의 무덤 근처에 안장되며 명예롭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1차 대전은 유례없는 대학살극이었는데 일부 독일인들이 진화론을 이용해 이를 정당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은 인간은 모든 진화의 정점에 있으며 가장 위에 독일인이 있고 다른 인종과의 투쟁을 통해 더 진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자연선택과 용불용설을 섞어 나름의 이론을 발표하는데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인간의 지능을 진화시켜줄 것이며 아일랜드 기근과 같은 멸종을 통해 인류는 도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사회진화론이 나타나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데 사실 진화론 같은 과학이론은 가치 중립적이라 이를 가치판단에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윈은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의 친구 에서 그레이가 잡지에 종의 기원에 대한 평을 실으면서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도 진화론은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위협이 아니었으며 미약한 편견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던 1920년대 공립학교의 수가 증가하고 학생 수도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일부 사회 진화론을 옹호했고 실제 정신박약자에게 불임 수술을 강제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었으며 교과서들은 이를 바람직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여러 혼란 속에 초기 개신교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필두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강의를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922년 켄터키주에서 반진화론법이 발의된 것을 필두로 1925년 테네시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금지시키는 입법을 통과시킨 주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는데 반진화론법을 폐기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 주의를 끈 뒤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들어 이에 불복하기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들은 존 스콥스라는 젊은 교사를 섭외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게 합니다. 체포된 그는 법정에 서게 되고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측 변호사 클레런스 데로우는 창조론의 모순을 마구 지적했고 결국 브라이언으로부터 창조론의 모순을 시인하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스콥스에게 벌금 100달러를 선고했고 데로우는 계획대로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데 반진화론법의 부당함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테네시주의 반진화론법은 40여 년간 존속되었으며 1920년대 말이 되자 미시시피, 아칸소, 플로리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비슷한 반진화론법을 통과시킵니다. 1950년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진화론 발전의 중심지가 됩니다. 미국은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 에른스트 마이어 등 현대 종합론의 지도자들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진화학적 성과는 전 세계가 부러워했지만 일반 대중은 이를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 출판사들이 창조론자들의 압력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957년 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합니다. 충격받은 미국은 과학교육을 위한 모든 것을 다했고 교과서에는 다시 진화론이 실렸으며 1967년에는 테네시주 의회까지 반진화론법을 폐기하기에 이릅니다. 한편 1968년 아칸소주에서는 수잔 에퍼슨이라는 생물교사가 반진화론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고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이를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으며 판결문에서 판사는 반진화론법이 공공교육에서 특정 이론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하며 반진화론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자들에게는 새로운 전략을 짜게 했던 재판이었습니다. 반진화론이 특정 이론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면 창조론도 특정 이론이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창조론이 생명의 탄생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이라고 했고 두 가지 다 가르쳐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창조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력 엔지니어 헨리 모리스는 창세기의 홍수라는 창조과학 최초 저서를 통해 과학적 설명이라며 성서 속 사건을 입증하고자 했고 1972년 창조과학 연구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모리스는 자신만의 계산법으로 인류의 역사는 63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스의 계산 방식이면 4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집트 피라미드는 10명이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신의 창조활동의 근거라고 했지만 캄브리아기 이전 생물 화석과의 유연관계가 밝혀지게 되고 2천만 년간의 방산활동이라는 점 또한 신의 창조활동이라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걷는 고래 조상이 없음을 즐겨 지적했지만 고래 조상의 발은 발굴되어 현생 하마와 유연관계가 가깝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틈새를 메우는 신이라는 논리도 자신들의 전능한 신을 틈새만 메우는 정비공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1982년 이들은 아칸소주를 다시 설득해 창조론과 진화론을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 가르치게 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했는데 윌리엄 오버턴 판사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창조과학은 전혀 과학이 아니며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전파하려는 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에도 창조과학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재정비하여 창조론에서 신과 성서에 대한 언급을 모두 빼면서 지적설계론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합니다. 1989년 어린이용 창조과학 교과서 판다와 인간을 발간했고 중간 단계가 없다거나 젊은 지구론 등 낡은 수단을 과감히 버렸으며 스스로 과학의 최첨단에 있다고 자부하며 생화학과 유전학 등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은 과거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논리를 다시 펼치며 고도로 복잡한 단백질 구조의 진화를 부정하면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논리를 통해 생물의 기관은 너무 복잡해서 구성하는 요소 중 한 개만 빠져도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물 기관의 중복성과 유전적 상동성을 무시하고 변이와 자연 선택 메커니즘을 잘 몰랐을 때 할 수 있는 주장이며 편모 등의 연구 사례로 충분히 반박됩니다.
1996년 생화학자 마이클 베히는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저서에서 지적 설계론을 옹호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주장이 지적 설계론임에도 바이러스의 적응 등 소규모 진화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도 인정하며 헤모글로빈 같은 물질은 설계된 것 같지 않다는 등 사실상 진화를 인정하는 모순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모여 100, 1000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상 궤변에 불과합니다. 1998년 캔자스주 교육심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 아래 창조론 단체의 주장을 반영했고 자연선택을 기존 유전암호에 새로운 정보를 더해주지 않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전 정보는 생겨날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과학을 자연에서 찾는 설명이 아닌 논리적인 설명으로 정의하면서 초자연적 힘도 과학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에 부딪힌 심의에는 2001년 제대로 된 진화론 설명이 들어간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역시나 창조론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정치적 투쟁을 벌였으며 오클라호마주, 엘라베마주, 루이지애나주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합니다. 2005년 캔자스주 교육위원회는 과학을 지적 설계론 입장에서 재정의할 것을 결의했고 2004년 펜실베니아주 도버시 교육위원회는 지적 설계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학부모의 소송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연방법원 존 존스 판사는 모든 차원에서 지적 설계론은 과학으로 실패했다고 판결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고 지적 설계론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미국 창조과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1년, 2012년 교진추라는 단체가 생물교과서의 시조새와 말의 진화 과정을 수정하거나 뺄 것을 건의했고 당시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신에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과학계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고 학계의 반론을 통해 진화교육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창조과학회 활동 이력이 발견되었고 스스로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낙마하면서 최근까지도 유례없는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둘러싼 논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화에 대한 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화를 잘못 정의하거나 진화의 메커니즘을 오해한 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화론은 가설에 불과하며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라는 말과 진화론도 믿음의 일종이다 라는 그들의 주장은 진화론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학문의 몰 이해에서 오는 주장이며 유전 정보는 증가할 수 없다거나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주장은 최신 연구 결과를 공부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제대로 된 과학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학회에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논문의 형태로 발표하며 동료들은 데이터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창조과학은 이런 과학적 논쟁 과정이 없으며 사회정치적 쟁점화만 시킬 뿐 논문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2004년 디스커버리 연구소 스티븐 마이어가 쓴 지적 설계론 논문이 동료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창조론자였던 편집장 개인 권한으로 전문학술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마이어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생물의 진화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워싱턴 생물학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지적 설계론은 과학이 아니며 마이어의 논문을 처리한 학회지의 전 편집자가 동료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를 수집하여 답을 내리는 과학의 룰을 어기고 미리 내려진 답에 증거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결국 과학과 진화에 대한 몰 이해에서부터 시작되는 오해가 잘못된 신앙과 융합하여 과학 전체를 부정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과학과 진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종교계의 자성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사고하는 분야가 다르고 연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과학은 자연현상의 메커니즘을 관찰을 근거로 한 객관적 실증을 통해 탐구하며
종교는 실증보다는 형이상학적 성찰과 주관적 믿음을 통해 세상의 기원과 인간 윤리에 대해 사고합니다. 이로써 분야가 다르고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대립할 수 없고 대립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과학을 부정할 필요가 없으며 실증에만 몰두하면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인 종교를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름을 알고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때 과학이 주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종교가 있다면 종교가 주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현명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